네, 코로나19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어제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5명이었습니다. 이틀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이러다 다시 또 느는 거 아닌가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요.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추석 특별 방역 기간에 적용할 거리두기 세부 조치를 오늘 발표합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모두 13명의 확진자가 나온 서울 강서구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사흘 전 교사 한 명이 처음 확진된 뒤 원생과 가족들까지 차례로 감염됐습니다. 혹시 우리 애들도 같이 될까 싶어서 무섭고 두려웠어요. 선생님들도 모임 같은 데도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서울 세브란스 병원 관련 확진자는 58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 고양시 정신요양시설인 박예원에서도 입소자 10명이 추가로 확진돼 총 확진자는 39명이 됐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노인요양시설 예마루 데이케어 센터에서도 1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방문 판매 업체 관련 설명회를 통한 감염 전파가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동충하초 설명회에서 25명이 감염된 후 2차 감염을 거쳐 다시 천안 방문 판매 업체에서 5명, 그리고 이 업체 관계자가 또 다른 방문 판매 업체를 방문하면서 7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이런 놀라운 감염력은 코로나19가 어떻게 곳곳에서 얼마나 끈질기게 유행을 일으키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부는 오늘 추석 특별 방역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 지침을 발표하는데 소규모 집단 감염을 확실히 줄이기 위해 현재 거리두기 2단계 방안보다 일부 강화된 조치를 포함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한지연입니다.